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제 오시면 일단 공부하실 거예요. 이제 이게 공부 시간입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끄고요. 네, 물은 잘 빠져요. 지금 청소는 다 됐어요. 네. 물 소리가 좀 작아요. 네, 물 잘 들리죠, 소리에. 오히려 이걸 틀어, 이 물 고인치를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빼고. 네, 다. 처음 기름 굳은 거를 보시면 좋았을 건데, 그, 네. 봐봐요. 아마 기름이 아마 그냥 꽉 막혔던 거예요. 네. 예,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거의 대략 한 10m 정도 같은 배관이 엄청 길어요, 여기가. 네. 여기가 애초에 기름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고. 네. 보시면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여기부터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공용 관이에요. 네. 여기까지와. 네. 이제 빡빡 할게요. 네. 여기부터 이제 공용관이고, 자, 이제 일단 물 내려가면 물을 보여드릴게요, 빠지는 거. 이 안에, 배관 안에 기름이 그냥 꽉 차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 밀어냈어요, 이게. 문제점이 뭔지를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그동안, 여기 계신 지 얼마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여기?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네. 네. 그동안 이제 뭐, 그걸 몰랐으니까 막 쓰셨을 거고. 아이스, 아, 바깥에 나오고. 어? 여기. 아이스 꽂혀. 여기가 이제 여기부터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공용 관이에요. 네. 여기까지와 네. 이제 빡빡 할게요. 네. 여기부터 이제 공용관이고 잘 일단 물이 내려가는 보는 거에 이렇게 빠지는 거. 이 안에 배관 안에 기름이 그동안 꽉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 밀어냈어요 이제. 문제점이 뭔지를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그동안, 여기 계신 지 얼마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여기?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실 거예요. 네. 여기가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물 잘 내려오는 거예요. 네. 지금 잘 내려가죠? 이제 막힌 네. 거 없어요. 네. 여기부터는, 여기부터 이제 고객님 관이에요. 네. 빡구를 할 거예요. 이제 후진을 할 건데. 네. 삐리리 후진을 할 거예요, 이제. 네. 이제 올라옵니다. 이제. 빼고야 돼, 빼고. 자, 이제 잘 보시면. 자, 이제부터 이제 후진을 합니다, 이제.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있잖아요. 네. 여기가 물이 항상 차 있는 데예요, 구간이. 네. 자, 이건 잘 이해하세요. 예. 네. 쭉 옵니다. 네. 자, 내려가는 거의 8m에도 8m 정도 들어왔을 거예요. 좋아요. 네. 여기 가장자리 치고는 네. 배관이 길어요. 자, 보시면 여기가 물이 많이 차 있어요. 네. 이 구간이. 네. 여기가 실제로 막힌 구간이야. 여기 물이 많이 차 있죠. 네. 여기는 한강이죠, 완전히. 네. 여기가 낮은 거예요. 낮다고요? 배관이 낮다고 여기가 높아야 네. 되는데 배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는 여기가 그동안 여기서 집중호흡이 걸렸던 거예요. 이물질 이거 꽉 차 있잖아요. 그렇죠. 기름도 여기 많죠. 이것도 네. 나머지 다 깨부실 건데 네. 보시면 거꾸로 올수록 물이 없어야 돼요. 근데 네. 반대로 물이 차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 배관의 기울기가 구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배관이 너무 길어. 엄청 길어요 지금. 네, 그러네요. 많이 길어요. 예, 옛날 아파트라 예. 엄청 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끝이에요. 예. 예, 이제 이제 시작하는데 중간에 아까 여기 있죠. 예. 거기가 항상 기름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막히려면은 예. 물을 많이 흘려 보내줘야 돼. 설거지 하고 나서. 네, 그래야지 물만 고여 있어요. 그러면 굳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기름기나 이런 게 있으면 붙는 거야. 아까 같이 거기 뭐 다 안 털렸죠. 나 다 털을 건데 예. 보시면 요 구간. 보시면 여기 네. 다 털었고
여기 여기 집중 구간이에요. 오, 그런데요. 예, 그 우리 말 차 요 구간. 네. 우리 차 있죠. 네. 네. 요 구간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네. 예, 청소년들 이거 막 뒷마루 칠 거예요. 예, 털고. 이게 몇 미터 정도 되죠? 아직 거의 대략 한 지금 저기 아까 일성강까지 거의 대략 거의 한 10m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엄청 들어간 거예요 지금. 예, 배가 너무 길어요 지금. 지금 자 이거를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가 아래 물이 아래죠. 네. 근데 기름이 여기 있어요. 위에 쪽에 있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점점 위에서부터 계속. 아니 아니죠. 기름이 그동안 여기까지 찼단 얘기예요. 네, 그렇죠. 배관 전체가 다 찼단 얘기예요. 그렇죠. 기름이 네. 그러니까 그동안 까맣겠던 거예요. 네. 아시겠죠? 예, 원래 기름이 아래 있으면 여기만 찼다고 생각하겠는데 네. 여기까지 찼다는 얘기는 그동안 계속 까맣게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슬러지가 아니라 거의 딱딱하게 굳은 기름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음 쳐드릴게요. 네. 요 구간이 많이 막혔던 구간이에요. 이제 물을 좀 많이 받 네, 그렇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예. 네. 기름이 아 900 배관이 물이 잘 안 흘리는 배관이에요 여기는 여기가 예, 예. 설계 배관 설계 그러니까 그 배관이 너무 길어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예.